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된 성도들,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나중 영광의 축복을 반드시 체험합시다. 이것 이런 말씀 가지고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자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든가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그것도 소리내가지고 큰 소리로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내 속엔 모든 의심과 불안이 싹 다 사라져간다.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이 싹 이 고백하는 순간에 함 같이 해볼까요? 그러므로 자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이에요, 해방. 자유입니다. 해방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구속시킬 자가 없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 해방 선언과 함께 죄와 저주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법적 권세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밝혀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 신분과 권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 아빠, 아버지.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주어졌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헤븐리 파워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헤븐리 파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헤븐리 파워. 이것이 내가 주어졌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시공간을 초월한 237 나라 빛을 빌려주시는 이 스펙션 파워, 영적 힘이 나에게 주어졌다. 어떻게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보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셔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는 눈에 보이는 내 모습과 환경, 형편 이런 걸 바라보면서 좌지우지될 그런 형편이, 그런 수준이 우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전부 다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환경은 여러분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이 엄청난 문제와 사건을 자꾸 저가 전부 종이 호랑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속아가지고, 다 속아요, 속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신분과 권세를 무엇인지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응답받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사느냐 못 입히느냐, 이것이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주 정확한 영적 진단입니다. 우리 삶에 닥친 위기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내가 누군지 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 이것이 지금 우리 삶의 큰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부 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영적 VIP인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이게 나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삶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변화된 신분과 권세를 자꾸 놓치고, 어떻게 해요? 옛 습관, 내 체질, 예수 안 믿을 때 그 습관, 종교생활할 때 그 습관, 복음 못 깨달을 때 그 습관, 그 옛 체질 그대로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옛 틀을 벗어라. 너 그 불신자 상태에 살아갈 때 그 습관, 너 종교생활할 때 그 모습 버려라. 그거 안 버리면요, 여러분 맨날 설교 들어도 말짱 흔들립니다. 성경이 강조한 게 그겁니다. 너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특별히 문제와 사건이 딱 발생이 되면요, 여러분 이 영적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버려요. 문제와 사건이 딱 나오면 막 그냥 모습이 싹 다 드러나버려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문제의 사건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뭐 불신자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대적자가 있습니다. 영적 대적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골라가면서 공격하는 영적 대적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의 졸개들, 귀신들이 꽉 있어서 70억 인구보다 더 많이 있어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이 확신 없는 자들, 이 흔들리는 자들, 이 낙심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삼키고 있다.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복음 못 누리도록, 자, 우리의 생각 속에 온갖 불신앙을 다 심어넣어. 불신앙을 다 집어넣어. 의심의 가라지를 확 뿌려버려.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응답, 새로운 기대, 새로운 간증 없어요. 수십 년 다니는데 사단에게 다 당해가지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당한 줄도 몰라. 사기를 당해서 사기 당한 줄도 몰라. 응? 그런데 의외로 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당하고 있어요. 내가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진단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에 평안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내 삶이 평안하냐? 내 삶이 행복하냐? 아니냐?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 불안해. 그 뭐요? 평안이 없으면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통해서 이렇게 참소자, 사단, 이간자, 이 마귀 공격에 속지 말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문제와 사건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대와 설렘 있는 신앙생활.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이번 주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기대하시라. 기대하세요. 말씀 성취를 기대해 보세요. 영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지 사도 바울이 제시한 영적 근거를 통해서 답을 얻고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십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영적 해방 선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전도사 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 줄 자격이 없어요, 전도사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있는 신학교의 차영배 교수님, 그분은 우리나라 성령학, 성령론의 박사요. 그분이 또 이 조직신학의 일인자라. 그래서 모시고 와서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해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베푸는데 제가 미리 준비를 잘 시켰어요. 아, 교수님 오시니까 쪽팔리잖아요. 이 질문인데 문답을 잘 못하면 안 되니까 세례받을 분들에게 내가 일주일 동안 쫙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하고 하라고 다 지시를 해가지고 훈련 잘 시켜가지고 딱 앉혀놨는데 이 교수님 오셔서 딱 한마디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요? 당신에게 누구요? 이러보니까 그거는 내가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불안해가 아무것도 뻘어가지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요? 이분은 성격이 또 엄청 강합니다. 표현이 또 엄청 세요. 하나님이 누구요? 그러니까 더 놀래가 더 답을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 맞아. 그러니까 예, 아버지 맞아요. 하나만 물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 하나님이 아버지 맞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맞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하세요?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 친히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 그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처럼 종교인들처럼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무슨 벌을 받지 않을까, 무슨 어려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단에 주는 가라지예요. 속지 마시고 늘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언제나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설렘이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연약한 존재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랗고 그야말로 더 어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이 부패, 타락, 이 본성, 죄의 성향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이런 상태를 좀 더 사실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에게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되었다 하더라도 창세기 3장 세상 현장의 두 가지 대립하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기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은 이 바로 연약한 자 삶이다 그랬어요. 그 특징이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이에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결과적으로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놓치게 된다는 얘기, 영적 사기를 당한다는 얘기. 설렘과 기대의 삶이 아니라 늘 노심초사예요. 노심초사.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 이런 노심초사의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탁 주었는데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거든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도와주겠다. 그렇게까지 보장을 해놨는데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사니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예체질, 예습관을 있도록 자꾸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탄식한다 그랬어요. 어디서 탄식해요?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고 계세요. 탄식하고 계세요. 늘 안타까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겠다. 예수 영접했겠다. 예수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 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데 그래 살지 못하고 늘 세상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인본주의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니 뭐해요? 탄식하자 탄식. 그래서 복음성경에 보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너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요? 누군가 널렸기도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들고 여러분을 예배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은혜 받게 만들고 여러분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나와 24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요 늘 기대와 설렘 있는 신앙생활이 돼요. 이게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복음적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기대와 설렘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늘 마음속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곱 가지 축복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신분적 축복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그야말로 한 분 한 분 오신 그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타락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영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의 삶을 계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뜻대로 살도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올바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계속 응답해 기도 응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자꾸 성령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 특별히 본문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전부 다 내용이 뭐요? 기복적인 부분이 많아요. 기복적인. 그러니까 그냥 이 본문을 말씀 보면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해. 뭘 기도할 줄 알지를 못해. 전부 다 그냥 말로 이 중언부언하는 상태에 빠져 있어요. 기도를 할 줄 몰라. 기도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세요. 아, 말씀 들을 때, 아, 내가 이 부분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시오. 그리고 강단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단 언약을 붙잡는 기도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예배 시간에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아야 돼요. 언약 기도는요, 영적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통로가 돼요, 통로. 언약 기도를 하면 삶이요, 생명력 넘치는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통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게 되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된다. 응답의 주역, 응답의 주역. 그게 뭐 얼마나 당당합니까? 응답받고 하나님 보호받고 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드리는 언약 기도 한 주간 집중적으로 그렇게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원단 1, 5분 올해 한 해 동안 받을 이 응답이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에 따르는 언약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기도. 다 나누어 드렸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중언부언 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받을 언약 기도문을 다 주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 이 앞뒤로 딱 두 장을 해서 해놓고 쫙 기도 제목 내 책상에 쫙 그대로 유리로 엎어놨으니까 쫙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늘 기도합니다. 뭐 중언부언 할 것 없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강단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을 체험해 보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라고 하는 이 확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세요. 모든 것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감사해요. 감사.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손해를 봐도, 억울한 일 당해도, 자존심 상해도 관계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다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요, 우연이라는 말은 없어요. 불신자들은 내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이래는 말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분 나빠.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역사하는 필연이에요. 필연. 필연이에요. 여러분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 줄 아셔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땅에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랬어요. 자기 머리카락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전능자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표 속에서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도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과거에 많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에게는요, 그 실패,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려움 있습니까? 지금 고난당합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첫째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 많이 있습니까? 염려, 걱정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을 좋은 경험이든 좋았던 경험이든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마치 우리가 뛰어난 토기장의 손에 잡힌 진흙 한 덩이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뛰어난 토기장이. 일단 토기장의 손에 잡힌 이 흙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토기장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나온다니까요. 때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작품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손으로 으깨기도 하고 발로 집밟기도 하고 때로는 막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굽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면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진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토기장이시다 그랬어요. 그 손에 붙잡혀 들면 어떻게 돼요? 최고 작품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부터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인물이잖아요.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노예로, 노예로부터 어떻게 해요? 죄수로, 그래 떨어졌다가 애굽의 총리로 급반등하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 형들에게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요셉은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이 어렸을 볼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노예로 팔려가도 뭐 감옥 가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당연히 분명히 나를 쓰실 것이다. 그 이면계약을 딱, 이면계약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오늘의 환경 보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승승장구한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형들에게 원수 갚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아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절대 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감사해야 돼요. 요셉이 걸어간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 눈에 보여야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저렇게 되겠어?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이 언약에 예정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선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그 선이 막연하게 선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선은 나의 문제, 사건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것이었어요. 생명 살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 살린 것에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예수 믿고 고난당한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흔들림 없이 뭐 했습니까? 생명 살리는 언약적 도전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 일심전심으로 그 결과 로마 복음화, 그 결과 유럽 복음화. 바울이 만약에 마게도냐를 안 가고 아시아 그대로 계획대로 갔다 가면 아시아가 선진국이 돼. 선진국이 돼. 저 유럽으로 가놓으니까 유럽이 2000년 동안 선진국이야. 기독교가 2000년이에요. 얼마나 전도자의 발걸음이 엄청난 영향을 입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런 발걸음 되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제 인생을 바꾸는 데 터닝포인트. 서예하는 원장이 저하고 제가 기도를 밤마다 퇴근하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자기도 따라오더라고. 따라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 늘 술이 취해 있어요. 서예 원장인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좀 뭐 와가 늘 그렇게 앉아서 늘 자요 보면 앉아가지고 술이 제가 자고 하는데도 그 사람 성격이 있잖아요. 계속 따라와요. 철학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한 분은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집사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내가 써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나 말해보세요. 이런데 내가 이게 새벽기도 하고 잠이 와가 졸음이 와가 막 비몽사몽인데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랬대. 제가 사실은 그 이 말씀을요 그냥 여러 구절 중에 하나로 생각했었지 제가 그것을
정말 내 인생의 요절로 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르니까 나는 뭐 서에 서준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 서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을 터닝포인트시킨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의 청각장애. 이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어요. 자,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외치고 난 이후로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아니, 나는 지금 아들 고쳐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전도. 다른 거 없어요. 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전도였어요. 자, 이 응답으로 출발해서 지금 예언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거 끝난가입니다. 예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나라 5천 종족의 플랫폼으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진행하고 계세요. 아들 본인도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농인 선교하고 있고, 온 가족이 다 선교사로 영혼군에 초점 맞춰. 막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영계모든 성도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 사건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응답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여기에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케팅 시장에 보면 소비자는 무조건 옳다. 소비자는 무조건 옳다라는 말이 있지요. 기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사업하는 분들, 직장에서 영업하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매 욕구에 맞춰가지고 물품을 만들기도 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 갑질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소비자는 무조건 옳다라는 말이 안 맞지요. 전에는 소비자는 왕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묘하게 갑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블랙 캔슈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서 그 기업 대상으로 과도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람. 이런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기꾼.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완전하게 바뀌어 갑니다. 자, 이와는 달리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 아멘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절대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피눈물 나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한 일, 여러 가지 실패 손해보니 많이 있을 줬습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기대와 설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멋지게 작품 만들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 무조건 오르니까. 반드시 성취되니까. 영의 모든 성도들, 절대 진리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기대와 쓸렘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하면서 나중 영광의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매주일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대와 쓸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작품 만들 줄로 믿고 이 어려움과 아픔을 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시험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진행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